이번 시간에는 반일불 또는 달러불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자를 분석해보면, 파자 분석을 해보면 활궁이죠. 칼도입니다. 활과 칼을 가진 자에게 싸움을 시키게 되면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죠? 반일불입니다.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화폐 단위가 달러죠. 달러불 됩니다. 반일불, 달러불. 그래서 비화입니다. 불화죠. 미국 돈이란 얘기겠죠. 또는 활궁이죠. 뚫을 권입니다. 활을 이용해서 뚫을 때는 하나로 사용해야 정확도가 높아지지, 두 개로, 활 하나에 두 개를 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. 그래서 반일불 되겠습니다.